싫은 나의 오늘이 행복해지게 더 좋은 내일만 선물해줄게. 너와 혼자란 나의 의미를 너에게 해. 너의 빈 곳을 모두 나로 채울게. 나를 사랑을 띄울게. 그 누가 뭐래도 you will be my love. 지금 너를 두고 무슨 말을 필요해. 나 수많은 말 중에 사랑이면 충분해.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 그룹이었고 뭐 지금도 아이돌 그룹이지만 네, 댄스 그룹이잖아요. 그래서 계속 퍼포먼스적인 무대와 음악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멤버별로 각자 다 보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려고 네,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가장 이렇게 보컬적으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최대한 살리려고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것 같아요. 헤어진 지 오래된 연인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모르겠어요.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헤어진 지 오래되면 약간 마음이 대부분 덤덤해지잖아요. 덤덤해지지만 왜 생각이 날까? 약간 그런 덤덤한 마음과 약간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아련함? 그걸 담은 내용입니다. 쇼케이스 기점으로 저희가 음악 활동 자체는 이번에 한국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팬사인회라든지 팬 여러분들이랑 네네. 가까이 갈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네. 사인회를 많이 할 예정이기도 하고 일본 투어를 돌고 남미를 다녀와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2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예정입니다. 여기 비밀이었군요. 네, 전 오늘 알았어요. 근데 한국에서 하는 거죠? 형준 씨는 지금 알았어요? 해요 우리?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. 그래서 언제가 좋을까 해서 2월을 보고 있었는데 나도 2월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. 2월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상반기가 될지 네네네 네, 저희가 그 확실히 정해지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놀러 오세요.